안녕하십니까.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정세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참여 경제론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정착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참여 경제론으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인 포용성장과 K-뉴딜 정책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저 정세균은 사람 중심 혁신성장 SK이노믹스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가는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불평등 해소입니다. 정세균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속하고 4대 불평등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경제정책 성장론과 차별화된 정세균의 SK이노믹스 4대 전략은 혁신성장, 균형성장, 일자리성장,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첫째, 혁신성장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하여 인재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등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합친 융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교육연구비를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과 연구자와 교수들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여건을 완비하겠습니다. 전 국민 직업 교육을 위해 평생 장학금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 혁신부를 신설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사후 규제로 과감히 전환시키겠습니다.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보호를 통한 연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금융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주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겠습니다. 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 약자를 위한 서민금융을 늘리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부산, 전주로 연결되는 금융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그린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넘버원 국가를 만들고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통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융, 건강 등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겠습니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스, 사용경제를 촉진하겠습니다. 주거,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유에서 사용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기회형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탄소중립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그린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에너지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5.7%에서 30%로 늘리겠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을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을 이루며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대전환도 서두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국내 생산을 2030년까지 중단시키겠습니다. 2027년까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을 70%까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균형 성장입니다. 대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자산, 지역의 4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본사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근무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사회 연대임금제를 도입해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독점 폐해를 완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성별 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산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미래 씨앗 통장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분 정립형 반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균형 발전 4.0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청 신수도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법인세 감면하겠습니다. 5대 도시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일자리 성장입니다. 성장의 목적은 일자리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임기 내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K-뉴딜 2.0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스 사용 경제로 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실현 가능케 하는 마지막 전략은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의 유연 안전성 모델을 제시한 덴마크의 골든 트라이앵글과 사회 연대임금제를 도입한 스웨덴 렌 마이드너 모델 등은 모두 이해 당사자 대화를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사례입니다. 저 정세균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장으로서 노사 간의 타협을 통해 IMF 극복에 기여했습니다. 또 총리 시절 모교대화를 통해 양대노총을 포함한 6대 사회적 대화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은 SK이노믹스의 핵심 전략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습니다. 정세균의 30년 정치 인생이 대화와 타협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정세균만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혁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K이노믹스의 근본은 혁신과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킴으로 해서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나아가는 기틀을 반드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경제계나 사회의 여러 모순을 이대로 두고는 우리가 4만 달러 시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여러 주체가
스스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챙길 것은 챙기는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는 사만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정세균입니다. 정세균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